066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CS입니다. CCS는 동사는 방송법 제9조 제2항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득한 방송사업자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증평군으로 동지역 내 가입자에게 자가 전송망을 통해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 케이블 TV 서비스와 관련한 부가 서비스 사업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사업 권역 내 가입자에게 제공 기업 개요 대시 케이블 TV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두 차소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로서 충주시와 제천시 및 음성군과 괴산군 등 다양한 지역의 케이블 TV 서비스 공급 대시 케이블 TV망을 통해 최대 100Mbps 접속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쌍방향 전송망으로 케이블 방송과 초고속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 공급함 대시 2021년 방송 품질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위하여 LG 헬로비전과 DMC. 디지털 미디어 센터 투자를 진행하였음 재무 대시 케이블 TV 가입자 감소에도 국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들의 광고 집행 확대로 광고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프로그램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소폭 증가 대시 원가 구조 개선 및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충당 부채 환입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IPTV와의 경쟁 등으로 케이블 TV 가입자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 광고 수주 등으로 현 수준의 매출 규모 실현할 듯.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CCS의 시가총액은 3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C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11위입니다. CCS의 상장 주식수는 5,625,056주입니다. CC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CS의 퍼은 37.3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51.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5배, 4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억 원, 마이너스 3억 원, 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억 원, 12억 원, 7억 원입니다. CC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번지 81%이고 유보율은 1.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9 더하기 1.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CS